오늘은 기타의 여섯 줄의 이름과 이 여섯 줄의 이름을 가지고 기타의 음계들을 연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는 여섯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의 음은 미, 그 다음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총 음이 7가지인데요. 도하고 도는 같은 음이니까요. 얘를 영어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 이 기타를 치는 법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영어로 C, D, E, F, G, A, B, C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F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파, G다 그러면 솔 이렇게 생각이 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 D, E, F, G, A, B, C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배웠던 게 6번 줄이 뭐였냐면 미였어요. 그러면 도레미가 있네요. 미 다음에 음이 올라가면 파가 되겠죠. 그럼 이 6번 줄에서 파의 음을 찾는 거예요. 파 어디에 과연 파가 있을까. 자, 미에서 파는 한 칸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렛을 잡고 쳐주면 파가 되죠. 다 들어볼게요. 미, 그 다음 파, 미, 파. 그 다음에 파에서 이제 솔을 한번 가볼 건데 솔은 두 칸을 이동해 주시면 돼요. 미, 파, 솔. 그 다음 솔에서 라도 두 칸, 라에서 시도 두 칸. 그런데 시에서 도는 한 칸을 가주시면 돼요. 도에서 레 두 칸, 레에서 미 두 칸. 자, 그럼 내가 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까지 올라오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시 맨 위에 줄이 미, 미 다음에 파는 한 칸, 파에서 솔 두 칸, 솔에서 라 두 칸, 라에서 시 두 칸, 시에서 도는 한 칸, 도에서 레 두 칸, 레에서 미 두 칸. 아, 그러면 미 파와 시 도는 한 칸이고 나머지는 다 두 칸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 파, 한 칸. 밖에서 첫 번째 한 칸에 들어온 거고 미, 파가 아닌 파, 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 두 칸을 넘어가주고 솔, 라, 두 칸, 라, 시, 두 칸, 시도는 한 칸, 시도, 도, 레, 두 칸, 레, 미, 레, 두 칸. 그래서 미에서 미까지 외워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 그럼 라에서 시를 갈라다 보니까 미, 파, 시, 도는 한 칸이고 나머지는 두 칸이니까 5번 줄이 라라면 하나, 두 번째 칸을 잡아줘야 시가 되겠고 얘가 시라면 시, 도는 한 칸이니까 한 칸, 도레 두 칸, 레미 두 칸, 미, 파니까 한 칸, 파, 솔 두 칸, 솔, 라 두 칸. 그래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라에서 라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줄은 레가 되겠죠. 그래서 레에서 미 두 칸, 미, 파는 또 한 칸, 한 칸, 파, 솔 두 칸, 솔, 라 두 칸, 라, 시 두 칸, 시, 도는 한 칸, 도, 레, 레. 그럼 레에서 레까지 레미파솔라시도레. 그 다음 3번 줄 솔, 솔라시도레미파솔. 그 다음 2번 줄은 시니까 시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 마지막 1번 줄은 미니까 6번 줄이랑 똑같아요. 미파솔라시도레미. 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그러면 이제 거꾸로 미에서 내려오는 법.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법과 내려오는 법을 연습해서 이 지판의 위치를 외워주셔야 옆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음을 어떻게 쳐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계들을 먼저 올라가면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외워주시는 거죠. 자, 3번 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6, 5, 4, 3번 줄. 3번 줄의 이름은 솔이기 때문에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줄을 왔다 갔다 암기를 해주시면 기타 연주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곡들을 꼭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